Hello everyone! 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요청한 리액션을 할 텐데요. 스쿠스타크리가 아싸라는 퍼포먼스를 위치스워너75에서 한 것을 보고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필립디가 프로듀싱한 곡입니다. 다 함께 보러 가시죠! 가비가비 나 랑 기땅 나이 이식 일랑 가빈 디 마가톨록 다일 사 이요 1075 내가 방 가잇 사 바나 이니 스쿠스타크리는 랩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R&B 장르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음색이 너무나 좋아요. Nagkataon, walang nasayang na panahon at kaya ngayon nagtatanong kung kasalanan ba kung ibigin ka ayoko na sa'yo masaktan pa tanggap ko na at kahit ipilit ko pa malabong maging tayong dalawa kaya Scream은 진짜 와 음색이 미쳤다 진짜. 얼핏 글을 볼 때 약간의 GD가 돋보여요. 캐릭터라고 해야 되죠? 사람의 캐릭터가 약간 빅뱅의 권진영과 약간 좀 겹치는 게 있어요. 네, 지금까지 스쿠스타크리가 부른 아싸라는 퍼포먼스를 잘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음악성과 독창적인 스타일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를 처음 알게 된 오시도그스의 파위나코 영상을 보고 그의 팬이 되었는데요. 스쿠스타크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팬티드롭 파스 리그 채널에서 저는 눈에 띄는 몇 개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아티스트의 성격에 문제가 있지만 그의 음악은 정말 좋다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의아했는데요.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그의 작품은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또한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리액션이 있다면 댓글로 링크수와 함께 남겨주신 여러분의 요청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